격변하는 세상의 현대인에게는 혼란이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뭐 굉장히 우리만 봐도 굉장히 혼란스러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매일매일이 혼란 속에서 무언가를 진행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 TV를 봤는데 스위스 사람들 이제 한국 여행을 왔다가 네. 스위스에는 주말이 되건 뭐 어쨌건 간에 뭐 차가 정체가 된다거나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트래픽 같은 게 없는 나라인 거예요. 아, 근데 우리나라 놀러 왔는데 지하철에서 딱 내리는 순간 사람들 이렇게 딱 놀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 자리 서가지고 뻥준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그것도 공황의 하나이지 않을까. 그렇죠. 그 뭐 사람 많은 곳에 가가지고 그 너무 막 그렇죠. 너무 혼란스러운 그 그렇죠. 상황에 무언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멘탈을 그렇죠. 놔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사실 공황의 그렇죠. 표면 증상 같은 건데 그러니까 진짜로 생각보다 요새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그냥 겪는 뭐 그런 일반적인 뭐 공황도 그렇지만 그냥 혼자서 겪는 심리적인 그런 스트레스가 그렇죠. 너무 크다 보니까 그런 마음의 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땅덩어리도 좁고 사람들도 많고 워낙에 경쟁이라는 게 너무 일상에서 엄청 빨리 박혀 있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런 데 노출이 되어 있는 데다가 게다가 날씨까지 사계절이 아주 그렇죠. 아주 그냥 막 이렇게 바뀌니까 맞아요. 사람들이 이게 뭔가 마음의 평화를 찾을 만한 포인트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이렇게 조금씩 병들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 원래 우리나라가 여백의 미를 즐겼던 나라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 여백의 미를 채우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여백을 최대한 빨리 메워야 되는 어떤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맞아요. 그래서 조금 혼란스럽지 않나. 그렇습니다. 네, 하수상하네요. 근데 진짜 세월이 하수상한데 네.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삽시다 라고 하는 게 사실 누구나 말로는 쉽게 할 수 있는 얘기지만 그렇죠. 여기서 뭐 이왕 판 이렇게 짜졌는데 살아남으려면 움직일 수밖에 없다라면 맞아요, 맞아요. 그 스트레스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아세요? 뭘 해야 되나요? 여름 휴가 가야 돼요. 아, 그렇군요. 여름 휴가를 가야 됩니다. 네, 여름에 이제 휴가 가면은 이제 교통체증에서 한번 짜증이 나고 네. 이제 여행지 바가지에서 또 한번 짜증이 나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간 사람이랑 싸우고 돈 쓰고 시간 쓰고 멘탈 쓰고 네. 이게 또 우리나라 휴가의 전형적인 패턴이잖아요. 아, 대박이다. 다들 주말 껴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계절에 휴가를 떠나니까 다들 아우. 몰려서 그 뭐랄까 이렇게 그렇게 복잡한 데 말고 정말 천혜 자연과 정말 네. 여유로운 나라가 하나 있어요. 아, 해외로 가라고? 네. 어디로 가면 돼요? 호주예요. 아, 호주요? 호주 진짜 넓잖아요. 아, 그렇죠. 아무것도 없어요. 공항 올 것 같은데? 뭘 해야 되지? 약간 아, 이런 거 있잖아. 오늘 메이트를 보니까 그 생각이 나서.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정말 그 호주의 뭐 그 대자연을 닮은 브랜드 그런 거죠. 결국에는 이 현대인의 마음의 병에서 우리가 호주 메이트까지 이얼마 대혼란입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이러한 혼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아, 갑자기 예, 서울 지하철에서 캥거루로 결국 이렇게 왔어요. 자, 오늘 같이 리뷰해볼 그런 기어는요. 마음의 병을 치유해주는 마법의 기타리스트 토미 엠마뉴엘의 그렇죠. 시그니처를 생산하고 있는 메이튼 중에서도 최상위권 모델들이 포진해 있는 메이튼 커스텀샵입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모델들이 사실 메이튼 커스텀샵은 없었거든요. 네. 다 그냥 일반 모델 중에서 가격이 비싼 거였는데 커스텀샵은 사실 이 정도 토미 엠마뉴엘을 그 이게 TE 모델 라인이에요. 이제 네, 토미 엠마뉴엘 아예 모델명이 따로 있는 TE 퍼스널이라는 라인인데 이 기타 말고 그 위에 더 비싼 기타들도 워낙 많아서 수입 자체가 잘 안 된다고 해요. 수요가 없으니까. 네. 이제 토미 엠마뉴엘은 우리나라에서 뭐 워낙 유명한 기타리스트다 보니까 충분히 이 정도면 수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한 대 갖고 와봤답니다. 한 대 있어요. 한 대 있어요. 지금 858만 9,500원의 권속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의 병을 조금이라도 줄여주기 위해서 566만 9,000원으로 네, 최대한 치료비를 좀 할인을 해봤습니다. 보험이 적용된 가격이에요. 아, 좋네요. 네. 그래도 500이야. 그래도 예, 그렇습니다. 이게 메이튼 기타 중에서 상당히 비싼 편이긴 하지만 또 그 위에 뭐 천만 원짜리 이상의 기타들도 있을 만큼 워낙에 이제 뭐 하이엔드 브랜드잖아요. 호주를 대표하는 브랜드이기도 그렇죠. 하고. 근데 이게 또 여러분들 뭐 메이튼 쳐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메이튼의 감성이 생각보다 그렇게 유저 친화적인 감성은 네, 아닙니다. 맞아요. 손을 상당히 많이 타고요. 그리고 진입 장벽이 꽤 있고 이 기타랑 친해지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맞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친해지는 시기를 거쳐서 정말 친해졌을 때 그 친밀감이 배가 되는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의 뭐 우리 3대 지랄견이라고 하죠. 네. 네. 그런 개들 키우는 것 같이 미친 듯이 막 산책 시켜줘야 되고 맞아요. 미친 듯이 그렇게 뭔가 평소에 정말 기를 들이고 친해지는 시간을 오래 쏟아부어야 하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돌아오는 어떤 소통의 그 즐거움이 배가 되는 그런 느낌의 거의 뭐 3대 지랄 기타 뭐 그런 기타 하나 더 있어요. 라리비. 그렇죠. 라리비도 그래서 지금 그 3대를 지금 꼽고 있는 네. 그런 얘기를 할 만큼 메이트는 사실 진입 장비 여러분들 꽤 있어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뭐 흔히 얘기하는 진입 장비 가장 적은 기타가 이제 어떻게 보면 테일러 같은 기타들이란 그렇죠. 말이죠. 그냥 딱 치면 예쁜 소리 나고 그냥 직관적으로 와 좋다, 와 샤방하다 이런 느낌이 나는 기타들이라 조금 다른 그런 어떤 포지션을 네, 가지고 있는 그런 기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이트 말고 마통이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마통 이렇게 하시는데 또 우리나라에서 또 마통이 굉장히 부정적인 그 줄임말로 쓰이잖아요. 요새 직장인들 사이에 마이너스 통장이라는. 그래서 마음의 네, 병이 더 커지는. 네, 마음의 병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네, 이게 566만 9천 원과 메이튼과 마통 이게 너무 일맥상통하는 아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마통이라고 하지 않고 메이튼이라고. 그렇죠. 네, 이게 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병을 줄여주기 위한 어떤 전략의 일환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스펙 살펴볼게요. 메이드 인 오스트레일리아. 네, 전장 101cm. 두께 115mm, 12 플랫 뒤뚤레 77mm, 그리고 쉐입은 808 쉐입이고요. 탑이 AAA 그레이드 스프루스가 올라가 있는데 굉장히 매트한 질감을 갖고 있어요. 맞아요. 이 웨이트는 또 기타를 엄청 막 디자인적으로 화려하게 그리고 막 삐까뻔쩍하게 이렇게 안 만듭니다. 약간 좀 차분한 느낌으로 네, 자연 느낌으로 네, 자연적인 감성을 많이 담죠. 네, 바디는 피규어드 퀸즐랜드 메이플이에요. 또 톰 에마뉴엘이 로즈우드 쓰는 거를 보기가 좀 힘들죠. 그렇죠. 네, 메이플 많이 쓰시고요. 네, 네 개 마호가니 지판에 로즈우드 올라가 있습니다. 머신헤드는 크롬 그로버헤드 머신이고요. 너트너비 44mm, 45mm 요새 핑거스타일 전용 기타들도 많이 나오는 반면에 의외로 또 톰 에마뉴엘은 애초에 핑거스타일이라는 장르가 생기기 전에 그 장르를 셋업하신 분이기 때문에 애초에 그렇게 넓은 기타들 그때 별로 없었죠. 44mm 본넛입니다. 지판공격 305mm 반지름, 21프렛 던로프렛이고요. 스케일 길이가 25.5인치 648mm의 일반 스탠다드 스케일 길이 가지고 있습니다. 픽업 AP5 프로 픽업이고요. 네, 피니쉬 세틴 브릿지 로즈우드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무게를 달아볼게요. 지난번에 제가 두 배판을 네, 네 굳이 얘기 안 하셨는데 예, 한 배판입니다. 뭐 안 적으셨네요. 이건 뭐 거의 뭐 심령술 같은 건가? 그렇게 가볍다고? 아니야? 무게 몇 대면? 2.1이요? 그렇게 가볍다고? 그렇게 무거워요? 이게 나 왜 질 것 같지? 아! 아 택도 없었구나. 축하드립니다. 네. 1배판은 진 않죠. 네, 1배판 장인. 네. 참네. 아, 나 오늘 꼭 참.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혼란으로 데려다 줄까? 혼란 속으로? 네. 이렇게 혼란 속에서 2.06의 무게를 확인을 해 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네. 스트로크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큐잉 자체가 되게 독특해요. 약간 이게 EQ의 느낌일 수도 있겠고 코어의 느낌일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가지고 정체성이 일단 단단하죠. 이들 때 여기 돌멩이 같은 것도 박혀 있는 어떤 EQ 대역대를 봤을 때 밸런스가 고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 로우에서부터 하이까지 각각의 대역대들의 골고루 이렇게 음역대들이 차이 있는 걸 갖고 우리가 밸런스 좋게 잡혀있다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뭐 우리가 뭐
뭐 미들 하이 대역에 뭐 이런 옹공거리는 소리가 있다 뭐 테일러 뭐 이런 정체성이 있는 그런 음악 대역이 이렇게 있는데 이 메이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이런 느낌이 아니고 막 들쑥날쑥해요. 맞아요. EQ 대역이 들쑥날쑥한데 이 가운데 미들 대역에 막 차돌 같은 게 돌멩이 같은 게 꽉꽉 박혀 있고 네. 중간에 막 듬성듬성 막 이도 나가 있고 맞아요. 그래서 되게 그 감성이 엄청 독특한 입체감이에요. 네, 맞아요. 뭔가 빈 듯한데 또 여긴 이렇게 있고 있긴 네. 있고 굉장히 네, 특이한 감성입니다. 특이해요. 네, 핑 이게 뾰족하게 이렇게 싹 깎아 놓은 것들이 네, 맞아요. 이렇게 막 있어요. 이렇게 그렇죠? 툭툭 튀어나온 데 있고 어. 되게 특이합니다. 네, 되게 특이하네요. 네. 네. 핑크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핑거로 쳤을 때 잘 안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네, 조금 덜 느껴지죠. 근데 아까 스트로크 할 때는 진짜 그게 좀 많이 느껴지죠. 특이합니다, 정말. 지금 사운드 다 중립이고요. 이거 이것도 피에조랑 마이크가 있는데 그 아시다시피 메이트는 마이크가 픽업에 마이크가 엄청 잘 들어가요. 네, 네, 네. 이 소리죠. 그 스틱 소리. 토미 마뉴의 그 특유의 어떤 퍼커시브 주법에 대응하기 위한 그 바디 사운드가 엄청 강합니다. 엄청 잘 들어가죠. 네. 네. 일단 스트로크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거의 그대로예요. 다이크 스틱 소리가. 자, 마이크만 한번 들어볼게요. 소리 좀 줄이고. 마이크 사운드. 아우. 일단 피에조만 이 상태에서 블렌딩 진짜 독특해요 사운드 블렌딩해서 사운드 들어가고 근데 블렌딩 잘해놓으면 우리 아까 날쿠스틱에서 듣던 소리 그 소리 나요 그 소리 나죠 네. 네. 이런 사운드 정말 나고요. 특이합니다. 특이합니다.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이거 피에조 좀 낮추고 해주세요. 네. 강력한 어떤 부밍을 강조를 해주고 그리고 마이킹 같은 경우에는 이 하이랑 이 바디의 마찰이랑 진짜 깔깔한 소리를 해주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믹스를 정말 잘 하셔야 예쁜 톤이 나올 것 같고 아르페지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거 약간 마이크 줄여달라고 피에조 좀 빼달라고 말씀드린 게 중저음 부밍된 게 너무 이 베이스 대역에서 많이 묻어나가지고 네, 조금 줄이고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픽업의 세팅에서부터 난이도가 상당히 있어요. 맞아요. 이것조차. 네. 그러니까 아... 이게 이제 메이튼 감성이란 말이죠. 이... 아우 소름 돋아. 네. 근데 이걸 이제 자유자재로 쓰게 되면 정말로 정말 그렇죠. 자연에서 뿜어져 나오는 그 엄청난 그렇죠. 마력과도 같은 그런 사운드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는 토니 마뉴엘 이 그 이런 모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 기타를 가지고 어떻게 저런 소리를 내지가 아니라 토미 마뉴엘처럼 손이 좋아야 되는구나라는 생각 좀 자주 해요. 저는 사실 그 공연을 보고 있으면은 뭘 갖다 줘도 그러니까. 저 손에서는 그냥 좋게 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거 그래요, 사실 거의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비그리든 슈나우저든 강영욱 씨가 오면 뭐 아무 문제 없는 그런 느낌인 거잖아요. 맞아요, 뭐 맞아요. 세계 3대 지랄견이든 지랄 기타든 네. 치는 사람이 이거를 케어하는 사람에 따라서 정말 다른 결과물이 다르지 않아요. 세상에 나쁜 기타는 없다. 네, 우리 기타가 달라졌어요. 그렇죠,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뭐
시연 듣기 전에 그래도 토미 엠마뉴엘 곡 하나 간단하게 뭐 하나 좀 들려줄게. 뭐 이런 감성이죠. 토미 엠마뉴엘 생동감 넘치는. 뭐랄까 되게 자신 있는 소리. 화제 감성. 네, 화제 그렇습니다. 감성. 아 정말 자신감 넘치는 사운드예요. 맞아요. 뭐 일맥상통하는 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토미 엠마뉴엘 어떤 캐릭터와 그 그렇죠. 음악들의 그런 감성과 이 사운드의 일관성이 분명히 있는데 단지 내공이 부족한 자들이 진입하기에 조금 어려운 네, 그런 장벽을 가지고 있다는 거. 그게 조금 하나의 뭐 메이튼을 리뷰할 때마다 느끼는 하나의 뭔가. 맞아요. 아쉬움이라기보다는 뭐랄까 한계 같은 느낌을 좀 느끼게 되는 거죠. 연주자로서 자괴감인데? 네, 자괴감. 마음의 병이 생기는. 아이고, 우리가 기타 쳐서 뭐해? 막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 네. 그렇죠. 이거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캐칭 더 라이트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캐칭 더 라이트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네, 또 이런 상당히 민감하고 자기 사운드의 정체성이 강한 기타로 캐칭 더 라이트를 하니까 또 이 사운드의 표현은 아주 델리케이트하네요. 네. 느낌이 치는 대로 나오는 느낌. 맞아요. 이런 뭐 하모닉스라든가 이런 플레이들이 맞아요. 네, 정말 여러분들의 그런 연주력의 디테일을 자랑하기 정말 좋은 기타고요.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실수를 극대화시켜주는 기타. 아주 어려운 기타예요. 네, 시청자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실수를 극대화시킨대. 아까 그저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캥거루 문이 이거 커스텀 샵에만 달려 있는 겁니다. 아 맞아요. 이거 없어요. 딴 데는 원래는 다른, 없는 뭐 거예요. 메이트 로고가 뭐 여기 써 있다거나 아니면 이쪽에는 없고 이런데 캥거루 이게 너무 뭔가 너무 디테일한 거예요. 이 다리의 표현이. 맞아요. 이거 뭐야 이거 이랬는데. 얘도 있나요? 얘도 커스텀 샵 맞죠? 아, 커스텀 샵 따로 이것도 없어요. 네, 커스텀 샵. 이거 두 개가. 이거 캥거루라. 이거 너무 디테일하지 않아요 디자인이? 네. 진짜 캥거루다. 네, 정말 이 특이한 이 캥거루의 인레이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청자 안전평은 554화의 오렌지 우드 어쿠스틱 기타 빅토리아 모델이었습니다. 네, 조인삼님, 조인삼. 이런 저가형 기타일수록 명음님의 사기적인 손기술이 더욱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한줄평 명음님의 왼손 버릴 분 만화 슬램덩크 중에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뭐 이것도 사실 이 뭐 토미 엠마뉴엘이 어떤 기타를 갖다 줘도 뭐 진짜 우주적인 그런 사운드를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손이 있는 것처럼 명음 씨도 사실 우리가 여기서 이 리뷰를 하면서 현혹을 많이 시키는 손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네, 조인삼님 이런 리뷰도 정말 이해는 갑니다. 네,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네, 현혹되지 마세요. 매번 말씀드리지만 네, 황명이 미쳐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일 수가 있어요. 네, 바로 명음 씨부터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자신에서 정체성을 살린다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되게 사실 독특한 캐릭터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주에서는 그 도로를 뚫을 때 큰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를 지나서 이렇게 뚫는데요. 그런 감성을 갖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 나무의 어떤 본연의 색깔과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색깔을 그냥 그대로 갖고 가는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길들이기 힘든 야생의 힘이라고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명엄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나무가 있을 때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건 이 나무를 아끼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야 되지만 추가로 도로를 돌릴 만한 여력과 비용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정작 필요한 건 토미 엠마뉴엘을 치기 위해 필요한 것은 TE, 테크니컬 인핸스먼트 드리겠습니다. 기술의 진보 없인 이 기타를 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공사 비용이 넉넉하지 않으면 나무 주변으로 못 돌리거든요. 아 미치겠다. 어느 게 중요한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야 너무 비싸다 근데. 너무 비싸요. 560만 9천 원. 근데 원가를 봤을 때가 더 858만 9천 원. 충격적이에요. 855만 9천 원. 8만 9천 원. 네. 네 점수 드리겠습니다. 몇 대 몇? 네 8.0, 7.5. 뭔가 어렵기 때문에. 네. 네. 제가 토미 마뉴엘을 정말 너무너무 존경하는 기타리스트지만 아 그럼요. 이게 뭐 토미 엠마뉴엘에 대한 애정으로 드리자면 뭐 9.0, 9.5를 드려도 부족하지만 그렇죠. 근데 이 메이튼과 토미 엠마뉴엘 시리즈의 어떤 그 기타가 갖는 이 방어적인 그런 스탠스를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서 그냥 토미 엠마뉴엘 좋아가지고 이거 사시면 정말 후회할 확률 100%입니다. 콜렉터로서의 감성이 아니고 연주자로서의 감성이면은 내가 좋아하는 그 소리 더 멀어져요. 이 기타를 사면은 토미 엠마뉴엘 같은 연주를 하시려면 오히려 더 내가 어떻게 쳐도 예쁜 소리를 내주는 기타 쪽으로 가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고요. 거기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테크니컬 인헨스먼트를 거치신 후에 이쪽으로 오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메이튼의 커스텀샵 어쿠스틱 기타 TE 퍼스널 모델 같이 보셨고요. 정말 난이도가 있는 기타예요. 여러분들 신중하게 결정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이제 난이도가 아주 낮은 기타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올 겁니다. 네. 네, 다음 시간부터 쉬운 기타, 저렴한 기타 여러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기타들 모아서 저가 시리즈 보내드릴게요.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